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이다로 세상 보기의 이다로입니다. 오는 4월 10일에 치러지는 제21회 국회의원 선거가 불과 석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이번 총선에서 울산 남구갑에 출마하는 허룩 예비 후보를 만나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요즘 무척 바쁘시죠? 예, 뭐 짐작하시는 대로요. 예. 우선 후보께서는 울산광역시 행정부지장을 지낸 마이스신데요. 이번 총선에 출마하시게 된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뭐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제가 이제 행정관료로 한 30여 년 하다가 이제 정치권에 이제 뛰어든 거죠. 제가 이제 그 답을 몇 가지로 드리는데, 우선 그 저기 이제 행정관료로서 중앙부처 3개 중앙부처 정도 있었습니다만은 거기서 이제 뭐랄까 축적한 어떤 공직 경험이 그대로 공직 경험을 그대로 사장시키기 너무 아깝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이제 공직 생활 30년 하면서 중앙부처 아까 말씀드린 중앙부처하고 지방자치단체 주로 이제 울산에서 했죠. 그리고 해외 이제 3개국 정도 이제 체류하면서 공부도 하고 이제 근무도 했는데 거기서 나온 여러 가지 이제 국가적인 정책 아이디어 그다음에 지역을 발전시키는 여러 가지 이제 시책들에 대해서 가진 게 많은데 이걸 이제 단순히 정년이라는 곡을 가지고 이제 사장시키기로는 너무 아깝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걸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동기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그걸 떠나서 우리 국가 또는 사회가 뭐라고 그럴까 태풍 전야라고 그럴까요? 우린 지금 잘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뭔가 지금 위기감을 저는 느껴요. 이걸 지금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런데 기존 정치권에서는 이 미래를 위한 그런 대비를 소홀히 하는 거 아니냐. 누군가 나서야 되는데 그 이제 당리당략을 떠나서 국가적인 관점에서 30년 동안 일한 제가 할 수 있는 뭔가가 있다. 그런 사명감을 느끼기 때문에 결국 나오지 않았냐. 이렇게 정리를 제가 해드려요. 아무래도 후보님께서는 30년간 또 공직생활을 하셨고 특히 미국, 일본에서 연구했고 또 독일에서 독일 공사 겸 또 총영사로 근무하신 이런 해외 근무한 글로벌 마인드가 상당히 아무래도 이렇게 차별화 될 수 있고 중요한 캐릭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후보께서 그 항상 강조하신 그 슬로건 보수 혁신의 DNA라는 표현을 자주 하셨는데 후보께 추구하는 슬로건 캐치프레이즈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보수와 혁신이라는 단어가 상호 좀 대립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예, 그 점에 대해서도 이제 주위의 사람들이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보수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정치에 입문하기 전에 우리나라 여러 가지 정치적인 프리즘이 있는데 크게 나눠서 보수와 진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 자신한테 물어봤을 때 넌 뭐냐 이랬을 때. 두 개 다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인 성향은 보수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옛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가치, 문화 이런 것에 대해서 폄훼한다든가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뭐라 그럴까 싫어하는 그런 걸 많이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 우리 전통적으로 이 축적해온 우리 사회의 가치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저는 보수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최근에 우리 대한민국의 번영을 가져다 준 이 자유 대한민국 그리고 시장 경제 질서 여기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 체제라든가 이 제도 그리고 문화를 가능한 존중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근거 없는 비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목소리를 내고 싶어요. 그런 면에서 저는 보수라고 보고요. 대신 그러면 뭐 혁신을 왜 사용했느냐. 그 보수적인 가치가
기본적으로 좋습니다만은 완벽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부의 양극화 관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실 우리가 목도를 하고 있죠. 우리 주변에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역사적으로도 계속 일어났던 일이라고 보는데, 요즘 그 제가 좋아하는 그 고려 거란 전쟁, 네, 이 사극, 네. TV 뭐 7번에서 나옵니까? 거기서 국가 위기를 다룬 전쟁 드라마입니다만은 고려 시대도 그렇고 조선 시대도 그렇고 처음엔 개혁으로 시작해요. 네. 그러다가 이제 1대, 2대, 3대, 4대로 들어가면은 우리 아들과 손자를 위한 그런 기득권이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그들을 위한 불합리한 이 기득권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 개혁을 하지 않고 네. 자꾸 이제 유지를 하려고 그러죠. 그러면 그게 이제 건강한 사회 발전을 저는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네. 라고 봅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도 45년 우리가 광복을 맞이했죠. 그리고 50년 이제 한국 동안을 긋고 나서 본격적으로 발전했는데 1대, 2대, 3대까지 왔습니다. 그럼 이제 벌써 기득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예, 그렇죠. 예, 그 기득권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유지하려는 건 어떻게 본능인데 정부 또는 정치가 나서 가지고 네. 이 기득권을 좀 혁파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게 이제 그런 것을 저는 주장하고 싶어요. 그런 면에서는 저는 혁신이다. 그리고 이 작업을 계속해야만이 건강한 대한민국 오늘날의 부와 국력을 이뤄준 이 대한민국을 지속발전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면에서 보수지만 혁신의 어떤 그 가치도 동시에 지향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제 기존의 기득권을 가져왔던 보수가 큰 변화 혁신이라는 네.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강조하시는 예. 말씀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후보께서 또 강조하셨던 것 중에 소위명 정치라는 정치가가 되겠다. 네. 소위명 정치가 이 단어가 아주 생소하지만 아주 참신하고 네. 신선하게 들립니다. 소위명 정치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제가 이제 정치를 이번에 국회의원 출마를 하면서 세 가지 다짐했는데요. 어떤 국회의원이 되겠느냐, 어떤 정치인이 되겠느냐 이겁니다. 우선 이제 신뢰받는 정치인. 그러니까 오늘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회의원다운 국회의원이 되겠다. 이거는 이제, 그 지역 국회의원, 그러니까 지역의 의원하고 국회의원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기본적으로 국정을 논하는 자리죠. 예, 예, 예. 물론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도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리고 동시에 제가 지금 말씀하신 소위명 국회의원이 되겠다 그랬는데, 이 소위명 국회의원은 어떻게 보면 반대된 개념을 말씀드리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생계형 그 직업 정치인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생계형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직업적으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는 좀 거부 반응이 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 대의제 하에서 국회의원을 하는데 대의제에서는 우리 그 유권자 우리 그 시민들이 바라는 바를 국회에 가서 대표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면 국민들이라든가 유권자들이 그 뭔가 이 국회의원들한테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소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예, 예. 그 소임이 끝나면은 그게 뭐 초선이든 재선이든 삼선이든 그 소임이 끝나면은 나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다른 소임을 잘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물려줘야 된다. 그래서 생계형 직업 정치인을 지향하기보다 임무를 가진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 이런 일을 하겠다라는 그런 임무를 가진 그런 국회의원이 되겠다. 그리고 그 임무를 수행하는데 진력을 다하겠다는 의미에서 소위명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그러면 좀 기존의 벽을 또 깨뜨리고 네. 또 국회의원이 갖고 특권도 좀 폐지하고 예를 들면 이런 것도 뭐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마 후보님도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최근에 보면 그 현수막을 걸고 있는데 예. 정당 현수막만 별도로 공간을 마련했더라고. 그런 부분도 또 기존의 틀을 깨는 거하고 상관이 있어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기득권 중에 네. 정치권의 기득권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예, 예. 이번에 지역의 어느 방송에서도 예. 뉴스로 다뤘습니다만은 출발부터 차별이 있다 이거예요. 그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정당 현수막이라고 그래가지고 예. 지금 5개 강원을 법상 지난
그러니까 지난 정부가 이걸 지난 정부라고 해 지난 그러니까 이번 그 국회에서 입법화 시킨 겁니다. 네. 그 핵심 골자는 현직 국회의원 또는 당협위원장은 여기에 정당 현수막이라는 이름으로 네.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일정한 기간 네. 못 됩니다. 네. 기존의 5개 강화물법은 그거를 불법화 시켰거든요. 그걸 네. 합법화 시킨 거죠. 그런데 이제 새로 이제 출마하는 신인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만약에 현수막을 달지 않습니까? 이거는 불법이에요. 네. 그러니까 다 떼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선거 앞두고 안 그래도 정치 신인들이 자기를 알릴 수 있는 장처 구호라든가 그 다음에 지금 공약이라든가 이런 거를 알릴 방법이 더 없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뭐 정치적인 표현의 자유라고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신인과 기존 정치권 간에 이제 불공정한 룰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그게 왜 지금 여러 가지 여론에 반대도 불구하고 있느냐? 저는 기득권의 차원에서 이것이 유가 됐다, 여야 합의로 됐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것도 이제 제가 이제 혁파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그 법이 일부 개정이 돼가지고 이 면은 좀 완화는 된 것 같습니다. 그런지 네.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후보께서 또 강조하신 내용 중에 보면 대한민국 2대 비정상의 정상화, 예. 뭐 그 중에 보면 초저출산, 그리고 수도권 초집중화, 그거를 좀 변화를 추구하신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2대 비정상의 정상화란 어떤 내용을 근거로 하시는 네, 거죠? 네, 제가 이제 대한민국 비정상 두 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걸 정상화시키는데 의정 활동을 의정 활동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사실 그 이 뭐가 정상이고 뭐가 비정상이냐 이거 사실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만은 OECD 국가 기준으로 이렇게 많이 판단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그 초저출산이지 않습니까? 이건 아마 전 국민들이 그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예, 예. 지금 0.7입니까? 합계 출산율이. 그리고 0.6으로 이제 떨어진다고 그러죠. 예, 예. 이거는 세계적으로 보면은, 지금 보통의 비정상이 아닙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미래, 예. 존재를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 지금 세대가, 나서가지고 빨리 어떻게 보면 개선을 해야지. 안 그러면은 10년, 20년, 50년 후에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가 존재 자체가 부정이 될 수가 있다. 특히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안보 위협이 뭐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 그 국방 의무를 지는 군 자원도 지금 예. 부족한 예. 그런 게 이제 벌써 예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여야 간에 어떻게든 합의를 통해서 정치권에서 좀 풀어줘야 됩니다. 네. 그걸 제가 강조를 드리고요. 두 번째 이제 수도권 초집중 이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나라의 서울 경기권에 서울 경기 인천권에 지금 집중도가 몇 프로를 보십니까? 인구 기준으로 보면은 상당 많은 부분이죠. 50% 넘었어요. 50% 넘었습니까? 예. 이 작은 나라의 그 지역에 집중된다는 게 다른 외국에서 봤을 때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서울하고 경기 포함한 예 인구 기준으로 보면은 예, 예. 그리고 부가가치 뭐 GDP라는 이런 창출되는 것도 보면은 50% 넘고 있어요.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저는 이 수도권에 대한 과도한 집중이 우리 그러니까 저희 출산 저출산 문제에도 영향을 끼쳤다. 삶의 질 그다음에 네. 집값 문제 네. 이런 복합적인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뭐 잉태시킨 이런 그 원인이 아니냐 이렇게 예, 봅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울산은 조금은 그래도 낫습니다만은 지금 인구가 줄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특히 젊은 사람들 우리가 이제 교육시키면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수도권으로 다 빨려 들어가요. 예? 제가 가끔 이제 출장 가서 여의도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거기는 아직까지 젊은 애들이 많이 보여요. 울산은 잘 안 보입니다.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이거를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데 뜻을 같이 하는 분들과 만약 국회에 진출하면은 네. 여러 가지 이제 모임을 만들어서 이 문제를 법에 반영을 시킨다든가 예산을 책정할 때
중점적으로 저는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후보님이 밝히신 여러 의정활동 내용 중에 또 눈에 띄는 것이 대한민국 2대 위기감 해소 두 가지인데요. 사회 안전망 위기하고 핵 안보 위기 이 부분에 대해 또 집중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좀 풀어 설명하신다면 어떤 내용입니까? 그 사회 안전망 위기 뭐 우리가 쉽게 이제 말씀드리면 연금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 연금이 이제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이것도 뭐 인구 문제하고도 결부가 되어 있는데 그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 좀 불안해요. 그게 이제 열심히 일을 해도 나중에 이제 퇴직하면은 이게 소득이 없는 거예요. 이미 이제 우리가 그 노인 빈곈이라고 그럽니까? OECD 국가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꼽히는 나라가 되었어요. 이게 참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20년, 30년 전에 이걸 선제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정책 합의를 못 해가지고 지금 이 상황에 왔죠. 근데 지금이라도 어쨌든 우리 그 후손들, 우리 후배들이 이 그 선배들 연금을 위해서 그 월급을 전부 거의 다 기여하는 그래서 자기들도 이제 뭐라 가난하게 살고 우리 연금도 이제 점점 줄어가지고 가난하게 사는 이런 나라가 되지 않도록 어쨌든 지금 단계에서 합의를 통해가지고 연금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개혁을 해야 된다. 이걸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핵안보 위기인데 사실 이게 가끔 이제 뉴스로 나와요. 또 가장 최근의 뉴스가 북한 김정은이 전쟁을 결심했다. 이 뉴스가 나와요. 섬뜩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의 대한민국 이 번성한 대한민국을 이제 만들었는데 아니, 북한이 지금 전쟁을 결심을 했다. 네네네. 그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예예. 핵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가 재래식 무기 가지고는 우리가 지금 거의 뭐 어떤 그 뭐 밀리터리 파워라 그럽니까? 군사력 지수에서는 뭐 6위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근데 비대칭 그 무기 핵을 우리가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핵을 가지고 있는 북한에 우리가 한없이 초라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핵 위협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은 절대 안전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위험의 심각성에 대해서 각성시키는 그런 목소리를 계속 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 한반도 아니 그 대한민국의 핵무장에 대해서 이걸 저는 주장을 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핵무장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미국의 핵 우산에 있지 않습니까? 미국도 지금 대통령의 성향에 따라서 이 우리나라의 그 핵에 대해서 그러니까 핵 우산이죠. 이것도 다양하게 대응을 할 겁니다. 그리고 북한이 지금 그 핵 개발이 굉장히 진전이 돼서 지금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죠. 이거를 거의 개발한 상태. 그리고 썸머린 그러니까 그 잠수함이죠. 잠수함 발사 미사일까지. 그리고 이제 잠수함을 잠수함에서 핵을 발사할 수 있는 그 시스템까지 구축이 되면은 사실 그 위협이요 말도 못합니다. 미국이 위협을 느껴요. 그러면 과연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을 핵으로 위협했을 때 그리고 핵으로 공격했을 때 우리가 그러면은 미국의 핵 보복을 보장받을 수 있느냐? 심각한 상황이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국제사회를 설득시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만 정치권이라든가 물론 이제 그 정부 단위에서는 우리의 공식적인 입장이 한반도 비핵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쉽게 주장하기 힘듭니다만 어쨌든 그 정치권, 특히 국회의원이라든가 국회라든가 그다음에 언론, 그다음에 이제 그 여론 주도층 이런 쪽에서 이걸 환기시켜가지고 국제사회를 설득을 해서 이 문제를 빨리 접근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앞장서서 노력을 하겠다라는 뜻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의 공약 국회의원 활동으로서의 포부를 말씀하셨는데 좀 지역 문제로 가서 또 후보께서 강조하신 부분 중에 보니까 얼마 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밝히셨는데요. 남구, 울산 남구 앞 지역을 부산 해운대 뭐 대구, 송도에 필적하는 영남권 3대 명품 지역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비전을 제시하셨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 이제 제가 이제 남구 갑을 이제 지역구로 선택을 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오랫동안 살고 있었고 네, 예. 우리 이제 어머님도 뭐 한 30여 년 이상 살았고 뭐 일가 저하고 친한 모든 분들이 이제 남구 갑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 이제 우리 그 영남권에 네. 그 뭐라고 할까 광역시가 세 군데지 않습니까? 네. 부산, 네. 대구, 울산. 그렇죠. 부산은 남동 해안 쪽에 어떻게 보면 수구도시죠. 그다음에 대구는 경북 대구 지역의 네. 수구도시입니다. 울산은 이제 광역시가 됐는데 네. 참 이렇게 지역적으로 중심이 아니면서 이제 광역시가 된 네. 아주 특이한 사례인데 네. 우리가 산업단지가 많기 때문에 이제 광역시가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삶의 여건에서 보면은 우리 울산이 광역시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을 해요. 산업도시 세계적인 제조업체가 우리 제조업체가 울산에 소재하기 때문에 인구도 몰려들고 그랬지만 예, 예. 여기서 살면서 그리고 여기서 애들을 키우면서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생을 이렇게 보내는데 경쟁을 이렇게 보면은 예. 다른 영남권의 광역 도시하고 좀 이렇게 비교해 보면 우리가 좀 약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우리 그 남구 갑 지역 있지 않습니까? 네, 예. 태화강이 있어요. 남산이 있습니다. 대공원이 있습니다. 삼호산이 있고 또 문수산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여건이 좋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부산이라든가 그리고 대구, 경주 이렇게 하는 그리고 특히 서울로 가는 접근성이 네, 예. 울산에서 가장 좋은 지역이죠. 그래서 이 지역의 어떤 잠재력이 대단하다고 보는데 그러면 저는 이제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국가 업무도 이제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이제 지역에 요 우리 지역구를 발전시키는 게 또 주 업무란 말이에요. 그래서 비전을 아까 제가 네. 아까 말씀하신 영남 3대 명품 지역이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부산의 해운대. 그럼 대구 같으면 우리 수성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여러 가지 여건이 좋습니다. 울산이면은 여기 이제 남구 갑을 이렇게 대표적으로 하면서 예. 그 다른 지역하고 필적해서 조금 더 뒤질 것이 없는 예. 그런 지역으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비전을 아, 제시를 한 겁니다. 예. 예. 이런 비전이 또 실현되기 위해서는 예. 또 이런 세부 공약도 있을 텐데요. 예예. 8개 정도의 또 세부 공약을 발표하셨는데 뭐 간단하게 그 공약을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8개 중에 이제 제일 우선 이렇게 제가 어떻게 보면 주창하고 제시했던 게 재개발 재건축을 강력하게 지원하겠다라는 거였거든요. 울산이 그러니까 그 도시가 개발된 이후 한 50여 년 이제 경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화되고 있죠. 그래서 지역별로 재개발 재건축 수요가 이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일본이 이제 시작되고 일본은 완공 단계에 있고 이제 막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민간 단위에서 그냥 할 수 있도록 재개발 재건축은 기본적으로 민간 사업입니다. 근데 이걸 그대로 민간 단위에서만 맡겨두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아파트가 예. 조금 이제 구축에서 신축 정도로 바뀌는 정도가 되겠습니다만은 이것을 이제 정부라든가 그러니까 정부라 그러면 국가 그리고 지자체 시나 구에서 강력하게 이제 지원하고 개입을 해서 도시 자체를 탈바꿈시키는 그러니까 울산이 좀 난개발적으로 이렇게 계획되고 이제 개발시켜 왔는데 이번 기회에 네. 재건축 재개발이 수요가 생기는 이때 여러 가지 이제 정부가 좀 강력하게 주도해서 하면은 울산의 도시 기반을 완전히 선진화시키는 좀 탈바꿈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세제상 제도상으로 지원하는 것을 제가 앞장서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제시한 것이 무거동하고 삼호동 여기에 도시계획을 선제적으로 정비하겠다. 그래서 여기에 부울경 광역 중심 기능을 유치를 하겠다 이랬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향후 10년 내에 여기에 부산에서 나오는 전철이 통과합니다. 그리고
울산 도심, 그러니까 태화강역에서 출발해서 네. 삼산 공업탑을 지나서 우리 저기 무거 3호동을 지나는 요 트램이 또 생겨요. 오. 그리고 거기서 또 울산역 예, 그러니까 예. 울주군 언양까지 연결되는 전철이 또 생기죠. 예, 예, 예. 그리고 거기 또 무거하고 3호에서 중구로 연결되는 또 트램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리고 앞으로 이걸 이렇게 보면 울산 광역시에서 가장 광역 뭐랄까 교통의 중심이 되는 것이 이 지역입니다. 이 광역 교통이라는 것은 우리 지역뿐만 아니고 울산 시내뿐만 아니고 인근의 도시들 있잖아요. 예, 예. 연결되는 교통의 허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지역의 지금 도시계획은 우리 울산시의 어떻게 보면 주변 부도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냥 이렇게 놔두면 어떻게 되느냐. 자, 교통이 광역화됐어요. 부산에서 전철이 들어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의 소비라든가 소득이 오히려 교통은 이제 편해졌는데 네. 소비, 우리 지역의 소비와 소득이 여기에 유출이 됩니다. 아. 이거는 이제 과거에 포항하고 해운대 간에 고속도로 그렇죠. 개설할 때 우리가 가만히 있었거든요. 그냥 개설만 했습니다. 어떻게 됐지? 울산은 거쳐가는 곳이 됐고 거쳐가는 도시가 됐고 많았죠. 교통이 편해지니까 다른 지역에 가서 소비를 많이 했어요. 네네. 의령이도 그쪽으로 와서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개통이 됐던 1년 전에 개통이 됐습니까? 그 저기 어딥니까? 저기 동해남부선 예, 동해선. 전철 예, 예. 목선화 동해선 거기도 이제 똑같은 일이 예, 발생하는 예. 거예요. 해운대나 이런 데 많이 가죠. 그래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 지역을 예. 광역 교통의 허브가 되는 이 지역을 도시계획을 바꿔가지고 여기에 주거 기능도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좀 선진화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에 상업 그리고 업무 기능을 추가를 해야 여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심 기능, 그 중심 기능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쇼핑, 의료, 교육, 그 다음에 권역별 기업의 뭐라고 본부 사무소 이런 거 예, 예, 이런 예. 걸 유치를 할 수 있게끔 캐파를 좀 늘려놔야 돼요. 그거 없이 그냥 광역 교통망만 개설이 되면은 우리 지역에서 일군 소득들이 다 빠져나갑니다. 결국 그 이렇게 교통을 활성화시키면서 네. 거기다가 소비도 하고 어떤 기능들이 들어왔을 때 예. 거기에 생활 환경도 좋아지고 그렇죠. 또 경제, 지역 예, 경제도 예. 활성화되는 네네. 요인이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제가 굉장히 말씀드린 두 가지를 제가 좀 하고 싶은데요. 네.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 그쪽 주거지역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주차장도 없고요. 예, 예. 그래서 이거를 좀 정상향을 시키면서 재개발,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에 상업기능이 일부 있는데 예. 약합니다. 교통이 광역화되면서 예. 이게 투자 여건이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예. 근데 투자할 곳이 없어. 이거를 투자 여건이 좋아지는 만큼 공간을 넓혀줘요. 근데 예. 이제 예. 상업 업무 예. 지역을 예. 좀 넓혀주자는 거예요. 도시계획을 예. 바꿔서. 그래서 예. 투자 유치를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심 기능이 예. 여기 투자가 되도록. 그래서 일자리가 이제 창출이 되고 그다음에 인구도 유출되고 유입되고 그렇군요. 그리고 소득도 그러니까 예. 소비도 창출하자는 거죠. 그리고 또 복지 부분에 보니까 예. 신정동의 시니어 복합 복지센터 또 건립하신다고 예. 했고 또 공공산모 지원센터를 운영하자고 했는데 이거 묶어서 설명하시면 그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내용은 그 시니어 복지회관은 지금 우리 울산에 복지센터 그러니까 복지센터이죠. 예. 복지회관 복지센터 이러는데 지금 그 문수 복지 지원센터 예. 가보셨습니까? 예. 그 무거동에 있잖아요.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기, 호수, 저기 쪽에 가면은 호수, 그 노인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시설이 잘 돼 있어요. 예, 예, 예. 그런데 지금 그쪽에 제가 이번에 그 여러 사람들 만나면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 이게 지금 시설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급격하게 지금 그 60세 이상 된 네. 리타이어 하신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네, 고령화 초고령화 하는 예, 상황. 거기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시설들이 있어요. 체육, 뭐 헬스,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건강 시설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대기 시간이 점점 길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따라 지나면서 점점 심해질 것이다. 그래서 지금 그 중에서 우리가 신정동 같은 경우에 네. 이 복지시설이 없어요.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린 것
두 시설의 중간에 있기 때문에 이 시내복지시설을 예, 예. 국가 예산 지원을 받아가지고 예. 좀 건립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뭐였죠? 이외에도 이제 모회도로 개설하고 아니 그거 말고요. 아 공공산모지원센터. 예, 공공산모지원센터는 지금 전국적으로 몇 개 있더라고요. 네.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아, 요는 이제 그 출산율 제고 네, 정책하고도 네. 관계되는데 이 기본적으로 왜 그 뭐라 그러죠? 저기 산모 우리 뭐 가령 산후조리원 아, 조리원이죠. 그런 부분이 예, 조리원인데 거기다 플러스 네. 서비스를 알파 예. 그 서비스 알파를 네. 가지고 이제 보완한 건데 이게 이제 굉장히 민간 단위에서는 이게 좀 비싸요. 부담이 아, 굉장히 심 예, 예, 예. 된답니다. 한번 하고 나오면은 수백만이 이제 그렇죠. 예, 드니까 이 그 출산하는 사람들 출산하는 가정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그래서 조금이라도 부담을 완화시켜주자라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출산율 제고에도 좀 도움을 주도록 출산 장려 정책 일환도 될 수 있겠네요. 그 되죠. 네. 그렇군요. 그리고 후보님 그 이외에도 지금 보면 또 우회도로 개설 예. 그것도 지금 공약이 들어가 계시고 예. 그 저희, 그다음, 예,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아, 예. 예. 그건 이제 문수로 우회도로인데요. 예. 지금 이제 문수로 쪽이 예. 공업타 로타리에서 예, 예, 예. 저쪽 그 어딥니까? 우리 그 울산 네. 공업묘원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까지 이렇게 보면 굉장히 막혀요. 교통체증이 심하죠. 예, 예. 그 특히 이제 출퇴근 시간대 많이 막히는데 네, 그 네. 이유가 지금 7호선 있지 않습니까? 예. 우회도로 예. 이게 이제 그 국도 7호선 우회도로가 개설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타고 이제 뭐 남쪽으로 북쪽으로 가는 출퇴근하는 예, 사람들이 예. 그걸 몰리는 거예요. 네. 이미 이제 많이 정체가 되고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우려되는 것이 거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트램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트램이 이제 그쪽으로 지나가요. 근데 트램을 개선하는데 또 무슨 그 저기 우회도로를 만드느냐 이러는데 트램을 개설을 하게 되면은 그 레인 도로 레인이 하나가 사실상은 트램에 점유가 돼가지고 네, 예. 자가 운전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마 많이 불편할 거예요. 예, 많이 몰릴 예, 겁니다. 예. 그래서 오른쪽에 지금 신정동 그 지금 루트는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예. 그쪽에 이제 재개발 재건축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와 연결해서 신정동에서 남산 및 그리고 이제 삼호동까지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도로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그것이 이제 잘못하면은 그쪽이 지금 주택가잖아요. 주택가의 소음과 그 다음에 이제 분진 그러니까 그 이런 거를 이제 야기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터널형으로 이렇게 해서 그런 친환경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구 지역의 고질적 민원이었죠. 네. 그 여천권과 무고천의 악취를 전면 제거하겠다.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예. 여천천하고 무거천 이게 우리 남구갑 주민 그리고 울산 시민 전체 입장에서는 네. 참 보석과 같은 존재. 많은 이제 산책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레저 활동도 많이 하죠. 그래서 이게 아쉬운 거는 이게 이제 여름철이라든가 그다음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네. 이게 악취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 사람들한테 자문을 해보니까 이게 이제 구조적인 문제라고 해요. 네, 네. 그냥 준설만 해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구조적인 문제를 밝혀서 국비를 확보해가지고 네. 근원적으로 이 악취를 제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무거천은 상대적으로 네. 바닥에서 올라오는 거는 아닌데 비가 많이 왔을 때 하수구라든가 이런 데서 네. 오물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것도 근본적인 문제점을 찾아서 해결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고천의 경우는 태화강하고 태화강이 이제 울산 시민의 저출 아닙니까? 그 연결되기 때문에 그 운동도 많이 하는 곳인데 아마 이것이 무고천이 악취 개선되면 시민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습니다. 예, 태화강 그 수질 개선에도 그렇죠. 직접적인 연결이 보면 되죠. 되는 거고, 예. 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얘기했는데. 자 마지막으로 우리 후보님께서 예. 남구갑 지역 주민들 그리고 유권자들에게 예. 가장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그것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야 뭐 그 저희 국회의원 임기 동안 저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네. 얘기를 이제 의문을 표하는 사람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임기 내내 네. 저는 일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라는 다짐을 해봅니다. 그리고 네. 이 단순히 울산에서 활동하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활동하는 국회의원, 국회의원당 국회의원이 되어가지고 울산 시민이 자랑스러워하는 울산에 배출한 국회의원이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해봅니다. 아, 네. 오늘 대담을 나누면서 가장 저 제가 이렇게 또 감명 깊고 인상적인 것이 우리 후보님께서 지금 데이터나 자료 하나도 안 보고 네. 머릿속에 다 갖고 계시다는 거 굉장히 좀 놀라웠습니다. 네. 역시 30년간의 공직생활 이 경험이라는 게 무시 못하고 아주 대단하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이렇게 또 대담에 응해줘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좋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